지난 에피소드에서 명사는 반드시 명사구의 형태로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똑같은 내용 비슷한 건데 Give me two apples. Two apples. 두 개의 애플을 달라라고 하거나 Give me an apple. 하나의 애플을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보면은 뭐예요? 이건 명사구라는 거죠. 명사구. 왜냐니까 명사가 있고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명사만 쓰인 게 아니잖아요. 둘 이상의 품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구라고 표현합니다. 구. 그죠? Two apples도 마찬가지 구죠. 구고. Two가 없이 그냥 이렇게 Give me apples 하더라도 이 apples는 구라는 거예요. 왜 구가 되나요? 여기에 제로 관사가 있기 때문이죠. 제로 관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하지 않는 여러 개의 사과, 둘 이상의 사과를 지칭할 때는 앞에 아무것도 안 넣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 대화를 하자라고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로 관사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으니까 애플즈도 구죠. 그죠? 앞에 아무것도 없이 요렇게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구란 말이에요. 명사가 아니라.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애플즈가 밖으로 딱 떨어져 있으면 얘는 뭐예요? 얘는 단어입니다. 단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 애플즈가 문장 속에 절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로 관사라고 하는 부정 관사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I는 뭐냐는 거죠. 그럼 I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까요? me 앞에도 뭔가 눈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한 대상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대상인가요? 특정한 대상이죠. 내가 어떻게 불특정할 수가 있나요? 나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이 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나요? 알죠? 특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앞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앞에 the I 이렇게 the I give the me an apple 왜 the를 안 붙이느냐는 거예요. 왜? 왜 안 붙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붙이고도 말이 되죠? 자, 그것은 an apple 뭐 there is 하나 할게. There is an apple an 뭐라고 해요? red apple 빨간색 apple 그러니까 an이 아니라 a가 돼야 되겠네요. a red apple on the table. 자, 테이블 위에 빨간색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it is from 이거는 제인이 보내준 거예요. for me 나에게 나를 위해서 그죠? 자 그럼 이 이시 가르치는 건 뭐죠? 이시 가르치는 것은 애플을 가르치나요? 아니죠. a red apple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it 이끌어는 뭐다? a red apple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시라고 하는 것 얘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를 대신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명사구를 대신하는 단어들 이것을 대명사라고 표현해요. 자, 대명사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의미하는 I, you, he, she, they 이런 것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사물을 대신하는 it, this, that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대명사라 그러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를 대신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